거절하지 마. 나 설득 같은 거 안 할 거야. 뭐 너 말고도 다른 배우는 많다 그런 거야? 배우가 많지는 않지만 매달릴 정도는 아니야. 절박함이 없네. 응. 일하는 도중엔 일한 게 아까워서 매달리기도 해. 절박해지기도 하고. 근데 시작하기 전엔 안 그래. 시작부터 지는 느낌이 싫어서 아예 안 해. 포기를 잘한다는 걸 길게 말한 거지? 포기하고 나면 부자된 느낌이 들기도 하지.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. 난 포기를 즐기는 편이야. 삶이 아주 윤택하시네. 생각이 윤택한 거지. 그래라. 그래 좋아. 비즈니스. 나를 찍고 싶은 이유는? 너 재밌어. 내가 재밌어? 응. 인간적인 구석이 많아. 귀여운 허점들. 멍청하다는 얘기를 돌려 말한 거지. 아주 그렇진 않아. 어느 정도는 그렇단 얘기지? 일정 부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 아니야. 그건 무슨 뜻이야? 네가 매력있단 뜻이야. 맞아? 맞으면 할래? 처음부터 거절할 생각은 없었어. 제목은 뭐야? 여자, 사람, 배우. 내가 이소민이다라고 하면 안 돼? 안 돼. 나 요즘 힙업 운동에서 엉덩이 장난 아닌데 샤워하는 것도 찍어주면 안 돼? 안 돼. 전 남친들 안 돼. 브라질리언 안 돼. 그래가지고 장사가 되겠니? 남들은 자극적인 거 못 뽑아서 안달인데. 너 좀 신비로운 거 그런 거 좋아할 줄 알았는데? 이미 신비하지가 않아. 너도 셀프디스를 하네. 나처럼 드라마, 예능 여기저기 소비됐던 애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신비한 게 아니라 그냥 인기 떨어져서 안 팔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. 고마워. 그런 고민을 담고 싶어.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장사가 되게끔 해야지. 그렇다고 장사가 중요하단 건 아니야. 그럼 뭐가 중요한데? 사람을 담고, 사람들에게 보여주고, 같이 생각하고, 같이 얘기하고. 그걸 왜 해야 하는데? 같이 윤택해지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. 네가 왜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?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아서 덜 나쁜 사람이 더 많이 말해야 다음 세대가 덜 나쁜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자라겠지? 그럼 더 많이 말하는 것보단 더 많이 보게 하는 게 중요하네. 더 많이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말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형식으로. 뭐? 너도 예술이 하고 싶은 거야? 근데 너 말대로라면 예술은 나쁜 거 아니야? 알아본다, 알아듣는다 싶으면 감추는 거 아니냐고. 대중적인 소통보다 자신은 더 고귀해야 한다. 더 특별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. 뭐 그런 거 아니냐고. 그들의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아. 근데 야, 너 근데 말 되게 잘한다. 재본도 없는데 왜 그래?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! 아, 이게 누굽니까? 이번 안전벨트 소녀는 바로 이소민 양이었습니다! 민준아, 나 왜 보면강에서 연락이 없는 거야? 소문난 것 같아. 뭐가? 너 노래 못하는 거. 바보처럼 보내고 바보처럼 괜찮아요. 놔두세요. 절대 턱 밑으로 침을 흘려보내지 않아요.